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시민으로서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좀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좀 잘하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교민사에서도 과거에, 과거니까 그런 일들이 참, 거짓말과 관련된 흥사단 문구에서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참 국가의 그런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보니까 지금 총선이 이제 가까워 오니까 다 이제 총선 전국으로 다 모든 것이 많이 전환하는데 참 조선이나 동화나 중앙이 그 훌륭한 필진들이 좀 더 정직할 수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귀한 지면을 정직한 그런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으면은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그래도 비중이 있는 글을 쓰는 송의달, 송의달 그런 에디터가 아주 장문의 글을 썼네요. 정치인문 2년 윤석열 대통령의 네 가지 성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글이 깁니다. 글도 참 잘 쓰고 그리고 꼭지꼭지마다 핵심 포인트를 잘 정리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총선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의 구도를 김일성 세력 대 자유 대한민국 세력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필패하겠죠. 이 조갑제 대표는 뭐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필력을 날리시는 분이지만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서 전혀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심 사안을 외면하게 되면은 대안들이 다 여러분들 엉터리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곡된 대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인으로 뿐만 아니고 공인으로서도 그 문제의 핵심을 그냥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정직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뭐죠? 예, 잘못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는 잘못된 대안의 전형적인 거죠. 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뭐 윤석열을 부르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창령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 무슨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그런 겁니다. 여기 이영훈 이승만 학교 교장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당 나간 1에서 2%포인트 격차로 결정된다. 중도층의 비율을 맞추러 급극합의보다는 진성 우파가 단계라고 결속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때 자연스레 중도로 확장 흡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영훈 이승만 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핵심을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정직한 결과,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막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법이 여러분들 원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쓰면 조작 못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찍어가지고 투표장에서 정본, 투표지 이 투표지는 정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사인을 찍으면은 사전투표 조작이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국민의힘이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선거 결과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선거 결과를 고민합니까? 선거가 또 조작이 될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여기에 국민의힘이 100만 당원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당원을 통해 국민 속을 꾸준히 침투한다면 총선 승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이 단단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이게 송이달 에디터 이야기 다 헛소리인 겁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선거 조작을 막지 못하면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다 허망한 겁니다. 이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새주류와 새로운 중심세력 만들기 위해 됩니다. 다 여러분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의 핵심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로 거부하기 때문에 대안도 엉뚱한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 핵심 문제를 외면하면은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인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거짓된 여러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바로 망하지 않습니까? 참 딱한 사람들인 거죠. 뭐 다른 거 다 여러분들 곁가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가 식자층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을 있는 그대로 뭐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를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을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만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장한 대로 이런 게 못 받아들여져 가지고 문제를 외면하고 해가 또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거짓되게 살까. 내가 거짓된다는 이야기가 뭐 남을 등을 치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실을 이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은폐하고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할까.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조금만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으면은 나라가 반석에 서는 것은 금시 일어날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언론인들이 물론 언론인들의 이제 속성이라는 것이 편집실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뭐 그런 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친구 조져하면 다 뭡니까? 조지는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까? 언론 논조라는 것이. 그렇지만 저는 조선이 그래도 좀 지금이라도 세월이 3년 정도 흘렀지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그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정론을 펼칠 수가 있으면 정말 나라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선관위 문제가 그렇게 이런 비등하지만 딱 채용 비리 문제 이상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중진 언론인들이 노년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기에게 닥쳐올 운명을 여러분 선거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결과를 이 선거 결과를 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죠. 윤석열 정부와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조작이 됐으니까. 다 선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국가의 지원 같은 거 하나 없이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제 노력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선거를 어떻게 쿠킹을 했는지 낱낱이 여러분들 다 밝힌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직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니까 자기 문제인데 자기 가족의 문제인데 자기 자식들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다 거짓으로 깔아뭉개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먼산 쳐다보고 강 건너 이런 불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뭐 열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과 진실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과 정직함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한국의 식자층과 지도층들이 뭐 왜곡하지 말고 누구 편을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국가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순간 결국은 그들을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